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아, 셀트리온 삼행제와 아, 바이오주는 닥터K가 책임진다. 아,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아, 장중 방송도 겸했기 때문에 아, 타이밍 나왔다 그런 말씀 드렸고 여기 인근에서 1시 정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올라타는 모습 보면 살 수 있다 했는데 잠깐 깬 듯 하다가 올라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매수에 한번 가담해 볼 수 있었다. 시장도 양봉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종목 오늘 시장 양봉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갈 수 있다. 자, 코스닥도 지지권에서 오늘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 아래꼬리 다는 양 망치형이긴 하지만 자,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 스타일로 갔기 때문에 오늘은 접근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단단하게 조정 받으면서 가고 있다. 만약에 접근 못 하셨던 분이라면 자, 28만 정도 오면 이제 접근해도 됩니다. 월요일날 28만은 오면 적극적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내일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돌파해도 따라가도 됩니다. 한 번만에 다 따라가지 마시고 한번 매수하고 좀 밀리면 28만원 초반 정도에서 두 번 분할로 하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외국계 매수 잡혀 있습니다. 기간은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고요. 자, 셀트리온은 괜찮다. 밑에 다 깔아놨다. 이제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기 때문에 퉁 하고 치고 올라가면 이제 타이밍 나왔다. 오늘 타이밍 나왔거든요 사실. 셀트리온 삼행제 제가 나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도 오늘 충분히 접근 가능한 부분이었다. 자, 이평선들 봉봉에서도 다 돌려냈고 자 이제 접근 못하신 분이면 10만 한 7천원 정도만 안 깨면 적당히 거기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목표치로는 다 이전 전고점 라인들입니다. 11만 7천원, 12만원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렇고요. 셀트리온은 31만원과 32만원대 단기 목표치 잡고 가는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자 단기 목표치 9만 3천원, 9만 5, 6천원 정도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양봉이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는데 거래가 좀 없어요. 비교적. 자, 내일 눌려줄 때 8만 8천원 정도 88,000원에서 87,500원 라인까지 눌려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너무 위로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5.4%로 오늘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120일에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고 자, 이거를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니까 자, 45만원대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자, 며칠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앞전에 셀트리온 헬스와 셀트리온 모습 여기 부위입니다. 여기 부위 그런 모습들 본간에 그 이격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움직임의 폭은 좀 크지만 비교적 비슷한 모양입니다. 자,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하는 거 보고 난 이유가 돼야 확실하게 추세 전환을 논할 수 있겠습니다. 자, HLB 자, 여전히 10만원권 잘 못 넘어가고 있고요. 자, 접근 금지라 그랬습니다. 신라젠. 자, 여기 반등 시도 나오는데 73,000원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별로 접근하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앞에 보시면 음봉이 너무 크게 형성되면서 떨어졌어요. 자, 73,000원 돌파하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네이처셀 전혀 못 올라가고 있죠. 물론 2.9% 오르긴 했으나 빠진 거에 비하면 자 미미합니다. 올라가도 2만원대 강한 저항대 밑으로 깨지면 15,000원대 깨지면 밑으로 자 더 폭락할 수 있다. 그래서 접근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추세선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셨으니 추세선 끊는 법과 지지저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건 좀 크게 이제 이것만 보고 하면 되니까. 자, 추세선은 크게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그리고 횡보권이 있습니다. 박스권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상승 추세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점에서 그 이후에 더 올라간 저점. 그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되는데, 우선 여기서 이렇게 저점대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죠? 저점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자, 여기부터 이제 끌 때, 자, 이렇게도 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딱끌수 있고요. 자, 그러나 여기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설명을 하기에는 별로 깔끔한 자리 아니에요. 여기부터 설명하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해보죠. 지우고요. 왜냐하면 횡보했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평선 추세선을 깔끔하게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도 설명하면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고요.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끌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평선, 그러니까 추세선을 끊는 기준점이 되는 게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잘 메모하십시오. 저점과 저점을 이룬 부분을 할수 있고요. 하나, 뭐라고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고요. 둘, 박스권 돌파 시점, 여기 있죠. 여기 인근한 20일, 여기 20일과 인근한 장대 양봉, 여기를 또끌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20일 인근하면서 돌파하는 그 인근의 장대 양봉.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지역들을 또 연결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돌파 있지 않습니까? 돌파. 여기 의미 있는 지역을 돌파하는 양봉 인근을 끌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저점대죠. 그래서 이렇게 쭉 꺼보면,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추세선이 될수 있다. 자, 상승 추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되죠. 여기 고점대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이게 하락 추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닥터K가 이야기 막할때 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끊고 난 이후에 자, 고점에서 나란한 지점에 저점을 연결해서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꺼버리면 이게 추세 채널이 되는 겁니다. 추세대를 이렇게 형성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금 추세대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또끌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자, 이렇게 껐다면 약간 삐딱한데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추세대를 끌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가고 있으면 자, 여기 가면 추세선의 상단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저항입니다. 그래서 가면 밀릴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밀리죠? 밀렸네요. 대박 밀렸죠? 자, 그러나 여기서 수도받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음봉이었는데 여기를 밀리는 게 정상인데 양봉을 세우면서 수도받는 이유가 여기 보면 중요한 추세선, 상승 추세의 하단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쭉 가는데, 자, 돌파하기 전까지는 다 유효한 겁니다, 이게. 근데 돌파를 해버렸네요, 그죠? 자, 이제 추세 전환되나?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자, 이제 저점과 저점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추세선을 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닥터K가 계속 설명할 때, 여기 이렇게 돌파하면서,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러한 트렌드로 갈 겁니다. 자, 이러한 트렌드로 갈 겁니다 하면서, 제가 지금 추세선을 꺾고 추세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오늘 추세선 지지 저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1대1이네요, 완전. 자, 열심히 하시면 방송도 들어오시고 공부 좀 하자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모르는 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맥점 또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은 설명 충분히 드렸으니까 아실 테고, 박스권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실 테니까. 자, 그래도 설명 드려볼까요? 자, 요렇게 좁은 구간만 봤을 때, 자, 여기와 여기를 박스권이라 합니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여기. 일정한, 폭으로 저점과 고점을 형성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럼 박스권은 뭐가 중요할까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가능하고 상단에서는 매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비교적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그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했다가는 밑으로 깨져버리면
큰 손실 날수 있으니 반드시 박스권 하단은 깨게 되면 손절 라인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박스권 상단은 또 저항, 박스권 하단은 지지기 때문에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지지 저항선은 역할이 어떻게 변환됐죠? 자, 돌파하거나 이탈하면 변해버린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지해야 되는데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락으로 이제 올라가면 자꾸 저항받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주가는 이루어진다. 지지 저항은. 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추세선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의 트렌드로 움직이다가 저점을, 여기 폭의 트렌드에서 보면 저점을 높인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빠졌다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었다 치고요, 여기부터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하게 끌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위에서 움직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추세대 내에서도 상단 말고 하단으로 꼬꾸라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 더한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셀트리온은 어떻게 앞으로 변하겠습니까? 이러한 추세선으로 가고 추세선 상단에서 저항받는다 그랬고, 이렇게 추세선 상단 31만원, 32만원에서 저항권이다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저항받았고요. 자, 여기 이제 이평선들 다 돌려내고 나니까 여기 인근에서 계속 저항받던 121과 60일을 강한 양봉으로 돌파해버리니까 잘안 무너지고 있죠, 현재. 만약에 무너져도 60일 지지받고 60일과 20일 돌려내는 지지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오면 땡큐하고 사야 되는 겁니다. 28만원 정도 오면. 그래서 28만원, 27만원 자꾸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그럼 앞전에 그럼 27만원, 28만원 사지, 거기에 대한 부분 지금 거의 2주째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서 27만원, 8만원은 같은 가격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저항을 받는 27만원, 28만원, 여기 인근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27만원, 28만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럼 이거 붕 뚫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눌리고 난 다음에 27만 8만원은 여기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권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한 지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릴 때까지 직장인들은 기다리자. 단타 매매 가능한 분들은 치고받고 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를 분봉 매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기다리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박스권 깨지면 저항이 돼 버리는 거고. 31만원, 32만원,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하면,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락 추세는, 자, 위에서 움직이는 게 좋고 밑으로 깨지면 안 좋다 그랬죠. 채널의 중심 밑으로 깨지면 안 좋습니다. 뭐든 중심보다 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 상승 추세도,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푹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 위에 트렌드에서 놀면 훨씬 좋다. 이해되시죠? 뭐라고요? 이렇게 추세의 중심을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 꼭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중심을 나눠지는 경우에, 자, 나중에 보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닥터케이가 나중에 한번 그런 종목이 나올 때, 그런 식으로 끄면서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할 텐데, 자, 여기 올라가는 상승 채널에서는 하단 부위보다는 상단 부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지지하는 게 좋고, 하락 추세는, 자, 위에 부위, 상단에서 상단 채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 중심 밑으로 꼬꾸라지면 더안 좋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추세선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추세선은 3개 정도의 의미 있는 추세선 한번 꺼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아까 저점에서 지금 1개, 2개, 3개의 추세선을 껐죠. 자, 여기, 자, 인근을 봤을 때 여기를 지지만 해낸다면, 중장기의 추세 문제 없다. 그러나 짧은 추세를 봤을 땐 요렇게 트렌드를 꺾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는지 안 나는지 잘 봐야 된다. 자, 진우님, 어저께 저랑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에서 분봉 매매하는 거 직접 보셨잖아요. 자, 닥터K가 분봉에서 요렇게 꺼놓잖아요, 그죠? 자, 이 채널 안에서 많이 움직이던가요? 아니면 밑으로 벗어나고 하니까 이제 긴장하고 하던가요? 아마 80-90% 이상이 닥터K의 퍼센테이지론 70%가 안에서 놀고 돌파하거나 이탈하는 게 30%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이 추세대로 간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하락한다면 이 추세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는 걸 확인한다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 추세를 돌파해내는 것이.
어려운 걸 해냈기 때문에 이제 금방 안 꼬꾸라집니다. 자, 여기 인근하고 좀 달라요. 충분히 조정받았고 50% 가까이 조정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피보나치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로 말씀드리잖아요. 9만 원대 정도를 많이 기준을 했으니까 일단 대충 이렇게 해보죠. 자, 여기 50%권 아닙니까? 그죠? 50%권. 그래서 50% 정도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이제 돌파하기 힘든 하락 추세 돌파해냈고,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해냈기 때문에, 자, 27만 6천원, 혹시나 푹 하고 내려오면 땡큐하고 받으십시오. 언제 사노?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자, 말합니다, 이제. 27만 원 초반대 오면 사세요. 맨날 뭐 사지 마라 카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27만 원 초반대 오면 사세요. 잘안 깨질 겁니다. 그리고 25만 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그리고 27만 원 초반에 사서, 자, 31만 원대 정도에 파세요. 그러면 4만 원 아닙니까? 10% 넘어갔죠? 자, 그렇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전 방송들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추세선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세 개의 추세선이 중요하다. 세 개의 추세선들을 넘어서게 되면 추세가 좀 전환됐다 판단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지와 저항. 그러면 말씀 한번 드려보죠. 지지와 저항. 진짜 중요합니다. 지지와 저항. 자, 셀트리온 하나만 편애하면 안 되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그러면 지지와 저항 설명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지지와 저항이란 것은, 자, 어느 가격대에 가니까 자꾸 안 빠지려 하고, 어느 가격대에 가니까 자꾸 밀려요, 주가가. 자, 그것이 지지와 저항인데, 안 빠지려 한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지하려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 부위에 가서 자꾸 밀린다. 못 올라간다. 그건 뭡니까? 저항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지지와 저항을 잘 캐치해내면, 아, 여기에서는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선을 엄청 많이 꺼놨는데, 자, 지지와 저항. 자, 설명 한번 해보죠. 비교적 이 종목은 지지와 저항을 설명하기가 조금, 매치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먼저, 지지권을 보시면, 아, 저항권을 먼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박스권 막 형성하다 여기를 돌파했죠? 그러면 여기권은 지지권이 된 겁니다. 이제 저항받던 권역인데, 올라가면 자꾸 밀리고, 올라가면 자꾸 밀리다가,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지지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를 안 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권도 지지권이고요.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돌파되고 난 다음에, 횡보하다가 올라가니, 자, 돌파하고 나니 여기 인근에 오니까 무슨 역할을 했다? 지지권을 역할을 해서 잘안 빠지죠? 그리고 크게 급등했고, 자, 여기 오니까 지지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나 지지가 깨어지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저항으로 바뀐댔습니다. 깨지고 나니까 이제, 자, 잘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저항권으로 작용하면서 밑으로 훅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권이었으니까 잘못 가고 막 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저항대를 돌파해버리니까 이제 확 올라갔다가 여기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자꾸 상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은 그 가격대에서 밀리려 하지 않으면서 자꾸 지키려는 구역은 지지권, 그리고 저항권은 그곳에 가면 자꾸 밀리는 그런 것이 저항권. 그러나 핵심은 그 지지 저항권의 돌파나 이탈이 돼버리면 역할이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지지하던 권역이 깨어지게 되면 올라가도 밀리고 여기 올라가도 밀리는 저항권으로 바뀐다. 자, 그러나 다시 돌파해버리면 다시 지지하려는 지지선으로 바뀌어버리니, 그러한 포인트 잘좀 체크하신다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해 좀 되셨죠? 자,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는 닥터K가 책임진다 말씀드리면서, 지지 저항 그리고 추세선 궁금하다 하셔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장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 시도 그래도 제법 강하게 나와서 다행이다. 주말 동안 그래도 여러분들 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좀 편하네요.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공부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닥터K 구독하시면서 무료 방송이니까 닥터K 채널로 들어오시면 방송 무료로 다 강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도 좀 해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쭉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전또 9시에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와서 같이 공부 좀 해보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